심당 오픈런 했어요. 지금 딸기시루 샀고 이거 롤이랑 사와가지고 가볍게 먹고서 갈 겁니다. 티라미수 롤? 벌써 호떡 됐어. 들고 오는 사이에. 맛있다. 소금빵? 이거 1,500원이에요, 소금빵이. 지금 너무 촉촉해졌어. 버터향. 맛있다. 맛있는데요? 엄청 부드럽다. 이건 크루아상인데, 소금 크루아상. 그냥 짭짤한 크루아상. 그냥 기본적인 맛. 그리고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명란. 저 명란 안 좋아하는데 명란 바게트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명란이 가득 얹어져 있어. 아, 완전 그 뭐야, 고소하고 비빈 향. 단짠단짠. 너무 맛있다. 명란 바게트 맛있다. 이거는 사라다빵. 근데 핫도그 사라다빵인데 겉에 빵이 튀김 도넛이에요. 완전 옛날 스타일. 안에 피클. 맛있다. 소세지도 다 엄청 짭짤한 소세지. 피클 맛이 진하지 않아서 좋다. 단 거 먹어볼까? 얘는 블루베리든 블루베리랑 초콜릿이고 얘는 진짜 카카오 순정. 안에 가나슈 있는 거. 근데 성심당 페스츄리 빵이 많이 없어졌다. 성심당은 페스츄리 빵이 맛있는데 안에 이렇게 초콜릿이 녹아있어요. 블루베리도 들어가 있고. 완전 찰떡빵이다, 찰떡빵. 초콜릿이 들어가지고 엄청 진한 다크 초콜릿. 이거 가나슈 뭐라 하지? 파베 초콜릿 먹는 맛이다. 맛있어. 생각보다 안 달다. 얘는 밀크 초콜릿. 블루베리 든 거는 다크 초콜릿. 이거는 에멘탈 바질 치즈래요. 바질 들어간. 썰어달라고 하려 했는데 금방 마른다고 해서 바질이 콩알만큼 들었네? 이만큼? 저는 이런 담백 빵류 좋아하거든요. 이거 뭔가 새우깡 맛나요.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데? 근데 뭔가 생선 맛이 나. 명란 느낌에. 안에 보면 치즈도 있어. 샌드위치 먹어봐야지. 이거 포카치아 했나? 이거 사려고 사람들 줄 엄청 기다리더라고요. 짠. 달달한 양파 소스. 거기에 치즈랑 햄이랑 양상추, 토마토까지. 소스가 맛있다, 소스가. 근데 빵도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요. 소스가 맛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느낌? 아, 너무 기대된다. 딸기씨로 먹어야 돼서 조각으로 샀어요. 맛만 보려고. 엄청 부드러워. 뭐 생각보다 티라미수 맛이 약한데? 좀 아쉽다. 위에 이렇게 커피가루처럼 뿌려진 얘 빼고는 그냥 생크림 롤. 근데 부드럽고 촉촉해요. 많이 안 달고. 난 이거 1등. 이게 제일 맛있다. 돈가스인데 무슨 땅콩 소스인가? 그게 들어있대요. 오, 고기 봐. 완전 꽉 찼다 진짜. 땅콩 소스. 아, 두툼한 거 봐, 고기. 근데 이게 부먹이라서 금방 눅눅해졌어요. 이 하얀 것만 땅콩 소스인가 보다. 여기 롯데백화점에만 파는 야끼소바빵이 있대요. 롯데백화점 성심당에서만. 거길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여기가 왜 사람이 없는지 알 것 같아요. 특별한 맛은 없잖아. 기본에 충실한 맛.
맛집에 왔어요. 여기 타르트 새로 나왔더라고요. 한국 타르트. 안에 무화과 들어있대. 깡떡 타르트. 밤 들어있어요. 오, 2,500원인데 이만해요. 완전 크다. 고수네. 이야. 어머머머. 이거 구운 찰떡 느낌 난다. 안에 떡이 있는 것 같아요. 밥 맛있다. 그 안에 떡이 들었어. 쫀득쫀득해. 맛있는데? 이 안에 보면 안, 완두? 완두콩도 있고 되게 고소하다. 너무 맛있는데? 매우지 돼요? 옛날 구운 찹쌀떡 가운데 무화과. 무화과 때문에 샀어요. 여기 위에 얹어진 큰 무화과 말고 반죽 사이사이에도 무화과가 박혀있어. 무화과가 톡톡 터진다. 그 이 위에 검은 거는 흑임자인가 봐요. 너무 맛있는데? 젤리 먹는 느낌이다. 많이 달지 않고 담백하고 고소한 맛? 매운 걸로 하나만 해주세요. 닭꼬치 3,500원. 사장님이 먹기 편하게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맛은 매운맛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매워. 와, 엄청 매운데? 고기 엄청 부드러워. 순대 너무 오랜만이다. 칵스의 순대. 소스 맛있다. 떡도 쫄깃하니 맛있고 간이 잘 배있다. 오뎅도 두꺼워. 껌이 너무 쫄깃하다. 맛있어.
사장님이 양념 많이 묻혀줬어요. 이거 가격은 4,000원이고 크기 엄청 크죠? 아니 외국인이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감자 엄청 두꺼워. 시즈닝 엄청 많이 묻혀주셨다. 단짠단짠. 근데 이게 좀 외부에 있는 데라서 위생이 별로 안 좋아. 소리 막 맛있다. 감자 엄청 두껍고 달아. 지금 감자 맛있을 텐가? 맛있어, 해물 감자. 여기가 유난히 감자가 두꺼운 것 같아. 그 기본 시즈닝 양념이 아니고 기본 감자의 양념이 좀 배어있는 느낌? 반죽에? 반죽도 얇고 맛있어요. 간장물이야? 아 맞다 나 빈말이 있다. 우와 빈말이 쌀떡이네. 왜 리뷰에 떡꼬치스러운 떡볶이라 했는지 알 것 같아. 되게 달달하고 느끼해. 버터인지 우유인지. 빈말이는 눅눅하다. 맛있는데요? 근데 좀 느끼하다. 뭔가 크림 떡볶이? 매운맛은 하나도 안 나. 이거 지코바 뭐지? 슈프림 양념치킨 그 맛이랑 똑같아. 여수에서 먹었던 거랑 차원이 다른 짠맛인데? 커피 부분이 나오니까 좀 낫다. 이거는 아이스크림. 흑임자 아이스크림. 흑임자 맛이 진한데? 흑임자 너무 고소하다.
하려고 카페에 왔어요. 그럼 저는 편집하러. 튀김. 짠. 안에 칼국수 고추가. 어? 면이 없는데? 면 따로 나오나? 너무 큰 거 봐. 와. 생각보다 튼튼한데? 맵다. 두부가 싸니까 이 가격이 타당한 거 같긴 해. 두부는 금방 나오는데 면 나오는데 오래 걸린다. 국수 뭐 한 사발이 나왔는데? 2,000원 맞아? 이거 맞아요. 이게 두부가 으깨져가지고. 대전에 칼국수가 유명한가? 대전 맛집 치면 칼국수밖에 안 떠요. 너무 무거워. 여러분 저 성심당 다녀왔어요. 딸기 케이크 사왔어요. 이야 완전 예뻐. 이거 진짜 무거워요. 제가 들어본 케이크 중에 제일 무거워. 근데 크림이 많이 없고 딸기 위주인 것 같은데. 와 딸기 무너질 것 같아. 초코 케이크인가? 뭐야. 다 떨어진다. 다 떨어져. 대박. 딸기 좀 적어댔는데 취했는데? 되게 꾸덕꾸덕한 브라우니 느낌? 크림은 초코 생크림. 달달하고 상큼해서 맛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딸기가 상태가 안 좋아. 딸기랑 초코랑 잘 어울리네. 키트가 엄청 촉촉하고 꾸덕한 느낌. 줄이 없으면 사 먹을 만한 것 같아. 또 맛은 있다. 키트가 맛있다.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고 안에도 다 딸기 같아요. 보면 겉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과일 시럽? 그것도 있다던데. 그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삼식당 바로 건너편에 그 장인더 그 약과 아시죠? 파지 약과 유명한데 거기가 있는 거예요. 줄 서는데. 그래서 와 이게 여기 있었어? 이러고 검색해보니까 내일 오픈인 거예요. 24년 1월 1일부터.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샌드위치를 사왔어요. 성심당은 진짜 샌드위치가 맛있어요. 바게트가 맛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반미 샌드위치 애플 브리치즈 샌드위치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안에 보면 고기랑 당근, 오이, 무, 양배추인가?
진짜 현지 스타일이다. 소스도 그렇고 되게 한국식 느낌이 안 나요. 안에 고기가 많이 짭짤한 편인 것 같아요. 맛있다. 괜찮은데요? 여기 보면 사과랑 햄 들어있어요. 위에 사과 잼을 얹어주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되게 달달하고 상콤해요. 뭐니뭐니도 명란 바게트 최고.